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왔어요. 같은 사이즈의 여권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협회에 가입하시고 공제보험을 예, 가입해서 명찰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회원을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찍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면접을 갈 때 양복을 입고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래간만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구청에 가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왔어요. 부동산 개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설 등록 신청을 구청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저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찾아봐서 필요한 서류를 이제 가지고 오늘 제가 직접 개설 등록 신청을 구청에 가서 하고 막 와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일단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권 사진이 한 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권 사진을 사실 찍으려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갔어요. 개설 등록할 때 뭐 양복 입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양복 입은 최근에 제가 여권 사진이 없어서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찍어보자 해서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권 사진 한 장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진짜 여권에 붙이는 여권 사진이냐 아니면 증명사진으로 쓸 수 있는 같은 사이즈의 여권 사진이냐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실제로 그 사진관에서 두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권 사진은 얼굴만 크게 나와요.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권에 붙이는 사진은 얼굴만 되게 크게 이렇게 나오고요. 증명사진은 같은 사이즈인데 좀 비율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얼굴이 좀 작게 나오는 그런 사진이라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증명사진 사이즈 비율로 올리거든요. 저도 찍어봤더니 증명사진 비율이 좋지 여권사진 이렇게 얼굴만 크게 나오는 거는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서 냈는데 실제로 여권에 들어가는 여권사진이 꼭 아니어도 사이즈만 같으면 증명사진 같은 비율의 사진을 내셔도 무방하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걸 어디에서 찾아도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꿀팁 네. 꼭 여권사진이 아니어도 된다.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의 네. 증명사진이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여권사진 1장, 임대차 계약서 4번.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해서 구청에 가면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를 이제 창구에서 나눠줍니다. 그걸 받아서 거기에 있는 빈칸을 채워서 그 가져간 서류랑 같이 해서 그 담당자한테 주면 그 해당 주무관이 직접 나오셔서 꼼꼼히 보시고 그게 오케이 하시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창구로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그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창구로 가서 이제 수수료 지방세 수수료를 내고 접수가 완료됐다는 접수증을 이제 받아 오시면 돼요. 그렇게 받아 오시면 구청에서 접수 받은 지 일주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일에서 4일 이내에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등록됐으니까 등록 좀 받으러 오세요. 협회에 가입하시고 공제보험을 예, 가입해서 등록증을 받고 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나와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받으셔서 하시면 이제 개업 준비 다 끝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개설 등록 신청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오늘 개설 등록 신청을 마쳤고요. 아마 3, 4일 후면 구청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오면 등록증을 받으러 가고 또 올해 바뀐 게 이렇게 명찰을 이제 폐용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 제가 속한 구에서는 이게 의무로 돼 있어서 명찰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여기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폐영을 해야 되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명찰을 신청하고 이제 등록증하고 명찰을 받으러 이제 3, 4일 후에 연락이 오면 구청에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